자, 오늘은 투게더로 아이스 아인슈펜을 한번 만들어 볼 기입니다. 먼저 얼음물을 준비해 주세요. 그 다음에 시럽을 한 방울 넣어 줍니다. 뭐 안 넣어도 상관없지만 저는 넣는 게 더 좋더라고요. 이제 커피 원액이 필요한데요, 에스프레소나 아니 뭐 인스턴트 커피 진하게 녹인 거나 캡슐 커피 뭐든 상관없습니다. 저는 캡슐 커피를 쓸 거예요. 자, 이제 투게더를 싹 한번 젖어서 녹아 줘야 되는데 몇 숟가락 제가 퍼묻더만 양이 좀 모질해 보입니다. 큰일 났네 이거. 자, 얼추 다 녹은 것 같아 보이죠? 숟가락으로 한번 살짝 들어보면은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. 이러면 안 됩니다. 자, 이제 한번 보면은 줄줄줄줄 늘어지죠? 요게 오케이입니다. 자, 이제 잘 녹은 투게더를 커피 위에 올려주면 됩니다. 원래는 대여섯 숟가락 넣어야 되는데 아, 지금 두 숟가락 반밖에 안 됩니다. 아, 아이스크림이 모자라서 좀 아쉽습니다.